광고를 처음 보고 나서 막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와, 광고가 너무 그 마치 이제 저희가 직접 광고를 그 만들어서 올린 것 같은 진짜 막 그 그런 로스트아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로스트아크랑 로스트아크 유저분들이랑 되게 뭔가 생각하는 공감대나 아니면 이런 뭔가 좀 닮아가나 막 이런 생각들도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가서 처음에 되게 울컥했던 게 그 소리를 써놨더라고요. 거기에다 너 아직도 그 게임 하니? 그거를 또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하고 그 옆에다가는 나 아직도 그 게임 해. 그거를 적어놓는데 일단 그게 되게 제 심금을 울렸고 그리고 또 이고바바가 또 그 큰 광고판에도 있더라고요. 또 별빛 등대섬에서 또 있고 그러니까 테마가 약간 너 그 게임 하니? 막 이런 건 것 같은데 그래도 부족한 게 있는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런 나 그 게임 한다라고 다들 이렇게 광고로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너무 감격을 향한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또 저희 동료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거든요. 그런 걸 가질 수 있게 자긍심을 개발자로의 어떤 자긍심을 느끼게 만들어 주셔서 되게 감사하다는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저희 위해서 이렇게 마련해 주신 정성과 이런 것들이 있지 않고 저희가 정말 열심히 개발해서 여러분들 계속 좋은 게임으로 보답할 수 있게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감사하는 로스트아크 되고요. 앞으로도 잘하겠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그래픽실 강석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로스트아크 팀에서 퀘스트를 만들고 있고요. 양초롱 배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서비스 개발실에서 데이터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고대영입니다. 저는 로스트아크를 9년째 만들고 있는 개발실의 조도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로스트아크 팀에서 컨텐츠 일부랑 시스템 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자 차주현입니다. 네, 저는 사업실에서 근무 중인 정수지라고 합니다. 사업실 박수빈입니다. 라이브 운영 파트의 김종일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냥 게임을 그냥 묵묵히 만들고 있을 뿐인데 유저들이 그렇게 감동을 받아서 그런 순수한 마음에 그런 것들을 준비한다는 게 참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이제 게시글 같은 데서 이제 사진으로 찍혀서 올라오는 것들은 봤어요. 근데 뭐 밤하늘을 봐, 이건 야근이란 뜻이야, 뭐 이런 광고가 있던데 그거 보면서 정말 팀원들이랑도 엄청 많이 웃었고요. 모코코 이미지들 이렇게 연달아서 계단 내려갈 때 쭉쭉쭉쭉 돼 있었잖아요. 그 부분이 되게 귀엽고 또 깜찍해 보이기도 하고 힘이 되는 약간 응원의 메시지 이런 걸로 돼 있어가지고 좋았었어요. 너 아직도 그 게임 만들고 있니? 라는 질문 들었었는데 이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센스 있게 이게 손목 보호대를 넣어주셨는데 거기에 7942라고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유저분들을 친구라고 생각하고 만들었던 되게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퀘스트를 만들어서 올려드렸는데 그 멘트가 저희에게 화답으로 돌아오니까 너무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진짜 세심하게 이거를 고르셨구나 느꼈거든요. 이게 품목들이 다 건강에 관련된 것들을 되게 섬세하게 챙겨주셨어요. 손수 독재를 좀 많이 쓰게 되지 않을까. 이게 조그맣게 돼 있어가지고 잘 쓰게 될 것 같더라고요. 우리 일하고 있는 한 개인, 저라는 사람한테 선물을 주기 위해서 이 유저분들이 준비하신 게 되게 정성이 느껴지더라고요. 저희한테 이렇게 좋은 추억을 주신 만큼 저희도 모험가 분들께 더 좋은 추억을 드리고자 더 노력하겠습니다. 추억이 많은 유저분들에게 계속 좋은 추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계속 묵묵히 게임을 만들고자 하는 다짐을 계속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로스트 아크의 주인공은 아만도 아니고 실리안도 아니고 모험가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험가 분들을 멋진 주인공을 만나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일하고 많이 봤어요.
강함? 이거 좋으시잖아. 우와. 안녕하세요. 아만서버 세연님일까입니다. 처음으로 방송 타봐서 신나가지고 이것저것 만들어 보냅니다. 이것저것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데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네, 이 마음 잘 받아서 보면서 또 힘내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